안녕하세요. 겔스남, 갤럭시 쓰는 남자 JM입니다. 지금 또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사건이 있는데요. 한 여대생에게 갤럭시를 쓰면 좀 그런가요? 요즘 대학생의 분위기를 이라고 묻자 상관없는데 그 폰으로 저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머리를 찍는다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걸로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죠. 그리고 갤럭시 어때요? 갤럭시 쓰는 남자.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번호를 따였다고 해가지고 상대방 폰 들고 있는 거를 봤는데 갤럭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. 아, 좀 당황을. 번호를 딴 사람이 갤럭시 폰이었다. 그래서 연락은 안 했겠네요, 그럼. 네. 하니까, 아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라고 저도 이제 캡처해둔 짤밖에는 못 봤는데, 그럼 유튜브니까 이제 재밌게 좀 과장을 해서 찍었겠죠. 예를 들어서 번호 딴 사람의 손을 봤는데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어. 근데 손흥민이야. 아니면 뭐 G폴드 4를 쓰고 있어가지고 봤더니 빌 게이츠야. 어떡할 거야? 또뭐 갤럭시 23 울트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정면을 봤더니 JM이야. 어떡할 거야? 어떡할 거야? 특히 세 번째 얘는 그냥 게임 끝났죠. 뭐 어느 쪽으로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끝났습니다. 근데 커뮤니티에서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신 분들이 계세요. 그 발언을 하신 분에 대한 막 어떤 비난, 막 인신공격까지 막 난무를 하는데 그뭐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생각인데 그거를 막 비난하고 바꾸려기보다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되거든요.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포나일치 하지 마라.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폰은 여러분이 아니에요. 그냥 폰일 뿐이에요. 타인이 혹시 이걸 쓰는 여러분을 보고 막 비하하고 비웃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폰을 좋아하는 이유는 1도 변하지 않아요. 갤럭시 사용자가 갑자기 비하당했다고 해가지고 삼성페이나 통화 녹음에 값어치가 없어지냐? 아니거든요. 여전히 내가 이 폰을 쓰는 이유는 똑같거든요. 만약에 진짜로 타인이 내가 쓰는 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. 그럼 그냥 기변하시면 되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딜이 박힌 거를 티내지 말자. 제가 요즘에 살이 한 거의 13kg는 빠졌거든요.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반팔 입고 이제 이런 자세를 취했더니 팔이 가늘다고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장원영이라고 놀리는 거예요.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자꾸 단식하니까 와이프가 나보고 자꾸 간지라고 하더라고. 난 처음에 이제 뭐 간지나다고 멋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의 마하트마 간디. 일본어로는 간디를 간지라고 하더라고. 살 빠졌다고 막 와이프가 자꾸 나를 간디라고 불러요. 근데 내가 막 거기서 갑자기 막나 장원영 아니라고 간디 아니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낸다고 막 쳐보세요. 라이브 채팅창에서 막 신나가지고 더 놀리겠지, 막더막 하고, 그죠? 그럼 막 바싹 마른 사람한테 아막 돼지라고 놀려도 딜이 박히지 않듯 JM한테 못생겼네라고 해도 딜이 안트 이거 뭐 그냥 뭐 핸드폰일 뿐인데 뭐 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런 딜이 박히지 않을 뿐더러 전혀 정신적인 데미지도 없다. 고로 스트레스도 없다. 셋으로 정못 견디겠으면 그냥 두개다 사라. 사실 제가 뭐 멘탈이 굉장히 막 강하고 건강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은 갤럭시 쓰다가 갤럭시 비하하면은 어 바로 그냥 아이폰 사고 또 아이폰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막어 아이폰을 비하해? 바로 또 그럼 더 폴드 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모든 폰을 갖추게 되었네요. 요거는 지금 픽셀로 찍고 있습니다. 예. 여러분들 수입 정도면 솔직히 폰 사는데 한돈 1,000만 원 정도 태우는 것도 막 일도 아니잖아요, 솔직히. 예. 그거 밥좀 굶으면 되지 뭐. 안 그래요?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 나락 좀 그만 보내자. 제가 유튜브 하면서 외국 사람하고 같이 영상을 찍으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해요. 오히려 내가 좀, 조금 편집을 좀 신경을 써드릴 정도로. 근데 한국인하고 같이 영상을 찍으면 유독 발언을 조심해.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뇌 한구석에서는 아, 이게 나락을 갈 발언인가, 아닌가, 계속 이거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. 혹자는 시어머니 불편러가 무한도전을 노잼으로 만들고 그래서 무한도전이 없어졌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올라오면 여전히 좀 비난하는 고로한 문화는 조금은 우리가 자제하는 것은 어떨까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살포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네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, 들어가세요.